안녕하세요, 놀이월드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이게 예전에 많이 했어갖고 아는데,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게임은 얼음땡인데요. 이렇게 이 방망이로 터치해서 딱 때릴 수가 있는데요. 이걸 상대팀을 얼리거나 우리 팀을 살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. 고고! 이미 시작을 했네요. 오프닝을 찍을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. 일단은 상대방을 올려보도록 할게요. 오얏! 이제 한번 저 사람을 잡아볼게요. 이렇게 클릭하면 잡아집니다. 딱 무빙을 쳐서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, 그렇게 잡지 않으면 이렇게 딱 덤볐을 때 질 수도 있어. 굳이 무빙을 안 한다고.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명 올렸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오케이. 상대팀 잡아라. 탓! 탓! 자. 오케이, 잡았습니다. 이겼어요. 빅토리 윈 위너. 오케이, 제가 MVP가 되었네요. 오, 생각보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. 오, 깜짝이야. 그럼 계속 해보도록 하죠. 여기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나무를 타고 가야 되는데, 이게 잘 타지지가 않네요. 기다리면서 심심할 때 저기 뒤에는 점프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무슨 망치를 껴볼까요? 여왕이면, 저는 투명이 좋습니다. 고스트. 상자를 뽑는 방법은 여기 카트 모양에서 샵을 누른 다음, 여기 보면 체스트라는, 어쨌든 보물상자 모양을 누르고, 이거는 VIP를 사야 살 수 있는 상자예요. 여기 옆에 있는 갈색 상자를 누르고 바위 누른 다음 F를 누르면 까집니다. 열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다시 잡아보러 가도록 하죠. 옆에 있는 이런 상자는 보너스 상자거든요. 이걸 깨면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핫, 핫.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. 이렇게 계속 잡아보도록 하죠. 오. 아, 그냥 방망이를 휘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우, 얼었어요. 왜 얼었는지 모르겠네. 잡혔으니까 얼었겠죠? 어우, 또 얼었어요.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. 핫! 저는 제가 왜 계속 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대로 지는 건가? 핫! 핫! 도망가! 분명히 이거 제가 먼저 때리지 않았나요? 잘 안 때려. 이상하다. 분명히 이거 보면 제가 먼저 치지 않았나. 어떻게 해야 될까. 그래요, 일단 저기로 갑시다. 자,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리를 해봅시다. 저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, 혼자서 가는 일을 잡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, 일단 사람들을 살리십시다.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. 탓! 살리고, 살린 다음 언 사람들을 잡고,
온 사람들을 살리고 잡은 사람들을 잡고 이렇게 딱 말할게요. 왜 이게 안 잡힐까요? 결국 못 잡았습니다.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시 한 번. 오케이, 이 사람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넌 공지에 몰렸다. 네, 목표인데. 또 얼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하지만 우리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. 화이팅! 서든데스. 서든데스는 저게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, 서든데스가 뜨면 이게 딱언 사람들을 풀려주지 못해요. 서든데스는 대충 한 45초쯤에 뜨는 것 같아요. 그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겠죠, 언 사람들을. 뭐가 어떻게든 이겼습니다. 탓 승리 위너!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이기면서 기쁘게 끝냈네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!